중국 축구는 곧! 여러분들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입니다. 현재는 폭망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출이 오지게 줄어든 중국 리그지만 잘 나가던 시절에는 황사머니를 완전 펑펑 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중국 리그 행을 선택했고 상당히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황사머니를 받았던 외국인 선수에 대해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는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뛰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첼시에서 뛰었던 오스카는 한창 나이 황사머니를 선택했고 중국리그 상하이 상강으로 이적했습니다. 무려 890억원가량의 엄청난 이적료에 더해 주급 약 6억원을 상하이가 제시했고 오스카는 거절하지 못했는데요. 역시나 프리미어리그 출신답게 상하이 상강의 핵심 미드필더로 자리 잡았으며 상하이 상강 최초의 중국리그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리그에서 총 105경기를 뛰어 32골 70개의 도움을 기록해 어마어마한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는 중이네요. 한 차례 재계약을 통해 약 8억 9천만 원 정도로 주급이 상승했는데요. 계약 기간 2024년까지인 오스카는 어차피 안 되는 걸 알지만 FIFA 규정만 변경된다면 중국 국대로 뛰고 싶다라며 중국에 대한 립서비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2위는 중국 리그 역사상 최악의 먹튀 카를로스 테베즈입니다. 맨유와 유벤투스에서 최전성기를 보내며 아르헨티나의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발돋움했는데요. 커리어 말년으로 접어들어 친형팀 보카주니어스로 떠났으나 테베즈도 황사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상하이 선화로 이적료 약 1066억원과 10억원 정도의 주급을 받는 조건으로 떠나고 말았는데요. 상당히 이름값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테베즈에 대한 상하이 선화의 기대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까볼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베즈는 전혀 연봉에 걸맞지 않은 활약을 선보였으며 설상가상으로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상하이 선화 팬들로부터 오지게 욕먹었습니다. 결국 한 시즌도 되지 않아 시즌 도중 고국으로 날아간 테베즈는 전설적인 휴가 드립을 날리며 중국을 완전 매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리그 역대 넘버원 주급을 받았던 에세키엘 라베찌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나폴리에서 주전 공격수로 뛰었는데요. 그렇지만 이후 이적했던 PSG에서는 나폴리 시절보다 활약도가 떨어졌고 결국 중국 리그 허베이 화샤로 이적했습니다. 약 12억 원의 엄청난 주급을 받게 된 라베찌는 단숨에 중국 리그 역대 최고 주급이자 당시 세계 최고의 주급을 받는 선수가 됐었죠. 까볼까? 그러나 이적 첫 시즌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완전 저조한 활약을 보였고 2군으로 떨어지기까지의 최악의 먹튀가 되는 듯했지만 바로 다음 시즌 중국 리그에 완전히 적응한 라베찌는 20골 19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습니다. 맹활약과는 별개로 당시 눈 찍는 사진으로 인해 엄청나게 욕먹기도 했었죠. 아무튼 2018 시즌에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라베찌는 주전에서 점점 밀려나 2019 시즌을 끝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허비에는 엄청난 주급을 지급해야 하는 라베찌를 영입했음에도 우승컵 하나 들어보지 못하고 떠나보냈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는 절대 보지 못할 듯한 무지막지한 황사머니를 받고 있던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